원래 레드였다가 확확 떨어졌죠. 다음 달 부탁이. 아, 보상이나 받아볼까? 근데 왜 실버를 처음 달아봤나 진짜? 약간 좀 어색하네요. 이런 실버를 이거 처음 껴봐요. 나 이거 처음 껴봐. 아, 오늘 먹었다고요? 아, 개부럽다 진짜. 난 떴냐? 뭐가 나왔을... 아, 축하한다. 나 안에 갖고 올게. 야, 옛날 메이플 생각나는 NPC 아니라 솔직히? 오케이. 제가 인내숲 실력 보여드릴게요. 또. 오, 개빨라. 자, 고고. 타이머는 내 맘대로입니다. 내가 인내숲도 고수예요. 아!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진짜! 아이, 초보들. 아, 내가 1등이구만. 하하. 어! 아, 위험했다, 위험했다. 아, 진짜 너무 쉽다, 쉬워. 오케이! 와,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이런 거를 하냐면은 요즘 메이플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가 다 똑같잖아. 옛날 컨텐츠들이 진짜 재밌단 말이야. 옛날 샤르니안 동영상이 있나? 한번 봐야겠다. 이게 보면은 옛날 길드 대항전은 이랬었어. 처음에 보석을 이렇게 깨고 들어갔어야 됐어. 도적방 보다 도적방? 어, 여기가 도적방이에요. 여기는 몬스터에 맞으면 즉사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도적 다크사이트로만 넘어갈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이게 뭔가 다양했어요. 현자의 분수도 여기에서 각자 이제 재물을 바치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것들이 저런 재물들 아이템이죠. 술인가? 술도 어 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을 가져와가지고 차례차례 눌러가가지고 맞추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는 맵을 잠깐 스킵하고 이제 맵을 다 뚫으면은 그래서 에레고스가 나와요. 보석을 치면요. 자, 에레고스가 잡혀요 여기서. 잡히고 난 이후에는 보상이 따로 있어요. 옛날에 10% 주문서 이런 것도 다 나온단 말이야. 이 보상도 따로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이 노블레스 하나 때문에 길드원들 싹 다 개고생하고 있잖아. 그냥 이게 끝이야.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 얘 10분 동안 샌드백 이거 패보시지. 그리고 플래그도 똑같아. 겨울에도 30맵에서 뜨고 봄에도 30맵에서 뛰어. 사기들 내내 엘라스라니까 진짜. 아소한 해방전. 옛날에 아소한 해방전이라고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것도 사실 별거 없었어. 그때 자체도 이 컨텐츠는 호평받지 못한 컨텐츠예요. 이러다 끝나. 그래서 망했고요. 차원의 도서관은 지금도 이거는 너무 잘 만들었어. 난 이거 연구술사 빼고 다 깼어요. 아, 이거는 솔직히 갓 컨텐츠 이거는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는 쌈인정. 자, 크림슨 우드 성체. 이거는 지금도 할 수 있나요? 이거 망퀘스트 아니야? 야, 파티 퀘스트 마스테리아의 재단 개편 중. 이거 혹시 얼마나 된지 아시는 분? 차라리 없애든가 하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불빛. 옛날엔 여기가 진짜 개꿀이었어요. 도금을 이게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몬스터 스킨도 입힐 수 있었어요. 자기만의 던전을 만든다는 이런 컨셉. 진짜 그때 당시엔 엄청 신박했어요. 이거 부금 들으면서 사냥하실 분. 자, 여기 부금 나옵니다. 어, 노래 안 부르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취향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있는 컨텐츠 중에서 거진 다 나가리야. 브랜드 스토리는 솔직히 내 취향 아니고. 나 브랜드 스토리를 안 했어. 멈춰! 조금밖에 안 했어. 어, 아니, 나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했냐? 야무 선생님, 힐라와 체육 선생님, 매그너스, 시그너스와 운명의 전학생, 아이돌, 오르커와 스토커, 대서도. 어머. 네, 현실 연락처보다 더 많구만. 이카르트가 위에 있었나? 맞지, 이카르트. 아, 이거 왜 나 기억하고 있냐고. 실화냐? 여기 힐라 있나? 양호실이니까. 아, 나가야겠다. 옛날 망한 콘텐츠들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게 뭐게요? 이게 무슨 콘텐츠게요? 유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진짜 망 콘텐츠야 진짜. 2D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죠. 8년 전 2013년도에 카오스 대난투 프로모션 영상. 옛날 영상이잖아. 옛날 영상. 옛날에 이런 거 하면서 영상도 만들어졌다고. 배틀베이지하고 듀얼블레이드. 그치. 옛날에 컨텐츠 만들면서 별걸 다 만들었던 것 같아. 아, 업데이트 2022년이군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배맨은 뭐 약한데 뭐. 넌 내가 상대해 주겠다. 진짜 옛날 영상 실화냐? 아이고, 저게 언제적이냐. 이거 대차게 망했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지. 맨날 똑같은 레본몬 잡는 거, 하, 이벤트 돌려막기, 하, 지겨워. 나는 이거 아직도 개생각나. 이 영상 볼 때마다 개웃겨요. 맨날 이 영상 볼 때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개명작이잖아. 어? 이거 심지어 내가 했던 플라나서 뭐야. 야, 얼마나 재밌을까? 솔직히 나 재밌을 것 같아. 미안한데, 저거. 먹고 채널을. 아, 진짜 똑같은 컨텐츠 좀 그만하고 좀 새로운 거 좀 내줘라, 진짜. 일단은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